오늘은 유튜브 찍는 날이지. 그래서 나도 오늘 힘이 좀 빠지네. 근데 또 힘이 빠지는 것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그 사람 컨디션 또 그 사람의 처한 뭐 그런데 또 언니가 막 받고 막 좋은 일이 막 생기면 덩달아 나도 심박했다가 우울했다가 확 그 언니 기분 타서 막 하는데 참 어쩔 때는 엔정일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무당이 참 그래서 극한 직업이 왜 극한 직업이냐 했을 뭐 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.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말을 했잖아. 이게 지금 언제 마음일 거야.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해서 왔어요 사실. 그리고 왜 다지? 왜 그다지? 왜 이다지? 징검다리 건너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? 지금 마음이 그래요. 언니 마음이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 푸념을 하는 것 같아. 죽겠어요 진짜. 언니 푸념이죠? 뭐 달라 그러면 안 되고 달라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진짜 뭐 하는 건지 제가 돈도 달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동작 그래. 야 이 멍청한 거다. 네가 멍청한 거지. 지금 그래요 가슴에서 솔직히. 응? 아이고 눈만큼은 다냐? 얼굴만 이쁘면 다나? 어? 빙빙 도는 속고 속은 인생 왜 사나? 왜 사나? 지금 이래요. 지금 언니 누구한테 속고 있나 봐. 전 진짜 속는 게 아니라고 믿고 싶거든요. 근데 아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저는. 아싸 그거 내가 지금 일단 내 말이 맞는 거예요? 네, 예 선생님 맞아요. 오우 땡큐 땡큐. 응. 뭘 속고 있어요? 아니 만난다고 해놓고 제가 한 2년 연애했거든요.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가고 정말 저한테 충실하고 그런 사람인데 해외에 있어요. 에? 해외. 근데 이제 들어오려고 결혼하려면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그럼 뭐 필요하다 정리한다 뭐 돈 좀 필요하다 그럼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오는 거였거든요. 완전히 100%. 또 뭐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돼요. 미치겠어요. 아유 뭐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내가 또 마음속에서 틀려도 말하는 무당이라 네. 우리 손님들 뭐 전화도 전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알 거예요.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무당이고 네. 맞으면 맞다 하고 또 말하는 무당이야. 네. 근데 이름도 몰라요. 성도 몰라. 얼굴도 몰라요. 나이도 몰라. 이거 뭐야? 2년 동안 사귀긴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냥 믿었죠. 누구를 얼굴을 몰라? 남자친구를 애인을. 그러니까 제가 채팅으로만 연락을 했어요. 해외에 있으니까. 그러면 지금 나한테 네. 지금 뭐 결혼한다고 한다고 뭐 그 남자랑 뭐 결혼하기로 해놓고 네. 뭐 비행기 뭐 값도 보내주고 네. 그거 얼굴도 못하 모르고 지금 그게 그런 거예요? 채팅하면서 뭐 영상 채팅 얼굴은 봤는데 진짜는 못 만났죠. 그럼 동자 말이 맞네. 나이도 몰라? 이름도 몰라? 성도 몰라? 그럼 이 사람이 근데 뭘로 결혼한다는 거예요? 아니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철저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? 저는 참 잘했거든요 저한테 자정하게 채팅에 사람이요? 네. 누가 그러더라고요. 진짜 무서운 사랑에 사람을 만나서 사랑한 것보다 채팅에 그 달콤한 유혹이라 그래야 되지 정말 그게 무섭대요. 왜? 채팅에 네. 욕을 씁니까? 안 하죠. 그리고 지가 아무리 화가 나도 채팅에 딱 화났단 말을 합니까? 언니가 완전히 속은 거네. 그러니까 비행기 값 대주면은 그걸로 지가 타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돈 얼마나 뜯겼어요? 말하기도 창피해요. 한 몇천만 원 된 것 같아요. 몇천만 원이요? 7? 합치면 그 정도 돼요. 7? 7? 1억까지는 아니고. 그럼 1억, 7을 조금 넘는다는 소리네. 네. 와. 대한민국에 호구 떠있네, 여기. 선생님, 제가 진짜 호구인 거예요? 아. 그럼 네가 호구지기면 네가 제정신이니? 야, 네.
채팅하고 그건 네 마음이야. 그치? 네. 근데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지. 아니, 머리가 어지러지러네. 진짜로. 쓰러질 것 같아. 아니, 그 말을 진짜 믿고 결혼 준비하고 네 혼자 쇼를 하고 돈 뭐 7천만 원 좀 넘는다며 그 돈 대주고 이제 또 내일모레 오기로 했는데 아니 그 전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이거 한두 번 아닐 거 아니야. 계속 이런 거 반복됐을 거 아니야. 그냥 하도 이상하고 답답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떡하면 이렇게 대응하겠어요. 언니 이건 무당이 아니라도 알아봤죠. 이건 친구들,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의논해봤어요? 안 했죠. 쪽팔려서 어떻게 해.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해도, 야, 이거 사기야.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빨리 말했더라도,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. 여기 사기지. 누가 봐도 사귄 거 아니야.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었어. 돈 대준 자체가 사기고, 그 외국에 있는 사람, 그 얼굴? 얼굴 무슨 말을 못 해. 그 사람 얼굴 맞아? 얼굴 다른 사람 얼굴 넣고 자기 채팅만 한 거 아니야? 그런 앱 같은 게 있다곤 한데 저는 설마 했고 한결 같았으니까 저한테 보여준 모습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억 가까이 7천만 원 좀 넘고 1억 가까이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하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. 그 사람들은 그건 직업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직업. 그건 네 생각이고요.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기보다는 네가 잘못한 거죠. 우리가 보이스피피시? 보이스피피시. 말도 안 나와요. 뭐 그런 사기가. 언니도 이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쪽에 얼굴은 그 사람은 뭐 했다지만 그 사람 언니 얼굴 모를 거예요. 그 사람 얼굴 아닐 거예요. 이름 아닐걸요. 나이 아닐걸요. 아무것도 언니 모르고 언니 대준 거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. 개놈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정신 차리세요, 이 양반아. 네 정신, 네 해골을 내가 뜯고 싶다. 응? 어떻게 해요? 뭐 어떻게 해? 다 날린 거지 뭘. 네가 신고해봐. 이 돈 받을 수 있나? 어? 제가 생각해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받을 수도 없지만 이 사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잠적할 걸요. 다 끊어졌어요. 그죠? 또 이제 연락 두절된다고. 예. 나는 오늘 그 사람한테 욕하고 싶은 것보다 언니한테 욕하고 싶어. 얼굴도 안 본 상태 1억을 대주면서 결혼한다는 걸 진짜 믿고 그제라를 했다는 거. 알았어? 그러니까 네가 더 병신이야. 그 돈 있으면 네 부모한테나 잘하고 네 형제한테나 잘해. 알았어? 정신 차리세요.